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까지 나와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대가 지금 하나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한번 나와봤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앞에 필지가 좀 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부터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대지 면적이 136평이 나와 있고 이 도로 지분을 26평 쓰고 있는 2층짜리 목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당부터 한번 볼까요? 자, 주차 공간은 이렇게 또 보도블록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차량이 많으신 분들은 저 안쪽까지 쭉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차량이 많이 없다고 하시면은 이 공간 아주 널찍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잔디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잔디 마당으로 조경 싹 해드릴 거고요. 뭐 울타리며 펜스 이런 거 전부 다 추후에 또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LPG 벌크를 이용 중인데요. 상수는 들어와 있고 하수는 개별 정화조 이용 중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건축물도 한번 쭉 볼게요. 외부 마감재는 지금 투톤을 썼네요. 세라믹 사이딩으로 들어가 있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징크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쭉 돌아가 볼까요? 자, 여기 앞에 또 이렇게 석재로 대형 테라스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온덮개 있는 쪽은 또 데크로 시공을 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까지 쭉 테라스가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쪽에 어느 정도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연장해서 이용하시면은 날씨 좋은 날에는 여기 폴딩도어 쭉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야 돼요. 저 같으면 아예 썰룸으로 만들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옆 공간도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잔디가 식재가 안 돼서 좀 땅이 많이 지는 상태인데요. 뒤쪽 마당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자갈로 쭉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다용도실은 추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세탁기나 보조주방 이런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쪽까지 쭉 들어가시면 이제 주차 공간이랑 순환식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 돌아서 가볼까요? 뒤에도 공간이 널널하게 잘 나와 있네요. 추후에 여기다가 창고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뒤쪽 벽에도 이렇게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전기차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이 전기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주차 공간 꽤 넓지 않나요? 그 손님들 놀러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땐 최대 한 4대 정도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데크가 있다고 잘 상상하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수전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네, 전실화 포치 공간도 여기 앞에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비 안 맞고 비닐번호 누를 수 있겠습니다. 방 한번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 쭉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부터 볼 건데요. 오른쪽에 김문 신발장은 이렇게 네 칸이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는 또 옷을 걸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위에 라인 조명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 이제 방석 같은 거 올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부츠 같은 거 신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중문은 안쪽에 3면동 슬라이드 스틸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약간 로즈 골드빛 알루미늄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1층 구조부터 소개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 뒤쪽에 거실 주방 자리를 잡고 있고 공용교실, 다용도실 문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쪽에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생활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네, 주방과 거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LDK 구조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화사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거실 공간 앞쪽으로는 삼중유리 시스템 창호도 이렇게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위쪽에 스마트 제품으로 실링팬이나 시스템 에어컨 모두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트홀은 지금 이쪽을 쓰셔야겠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파를 놓으시고 주방이나 좀 분리된 공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앞에까지만 이렇게 파티션을 쭉 시공해 놓고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라인 조명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주방 등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아래쪽에다가 식탁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혼바랑 같이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조금 그냥 연장해서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들어있는 이 옵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삼성 제품 큐커랑 김치냉장고, 냉온동고 모두 다 제공되는 옵션이라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일랜드 홈바 쪽에도 이렇게 또 무선 충전기랑 콘센트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요 뒤쪽으로 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기업자로 조리 공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공간을 조금 특별하게 활용을 했거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짜투리 공간들도 버려지지 않게끔 이렇게 잘 활용한 모습이고
안쪽에 또 이렇게 간접등으로 또 예쁘게 또 인테리어를 잘 해놓았습니다. 또 스마트 제품으로 삼성 인덕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수전이 원래 보통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밖은 옆으로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환기하실 때 요 문 열어놓고 환기하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콘센트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데다가 정수기 같은 거 설치해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세제통도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사항으로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은 식기세척기를 제공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시면은 이제 이 공간은 남겨드릴 거고, 만약에 식기세척기가 없다 하시면 수납장 문 닫아서 이렇게 막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야, 여기 지금 주방창을 이렇게 폴딩도어로 해놨어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쭉 열어놓고, 이 공간을 이제 다이닝 공간의 연장선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썰룸을 시공하셔가지고 하나의 주방으로 그냥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여름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은 이제 빠르게 제가 소개를 도와드렸고, 다용도실이 없잖아요. 제가 밖에서 다용도실 들어가는 자리를 안내해드렸어요. 그 터닝도어가 바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실내 공간 넓게 쓰시라고 준공 이후에 이 공간에다가 다용도실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드릴 거예요. 공간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탁기, 뭐 보조주방 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단차를 둬서 건식을 이용하게끔 해놨고요. 이런 타일 유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해놓았네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해바라기 수전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따로 시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환기창 또 들어가 있고, 조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선반을 시공을 해놔가지고 세안 제품들 여기다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되는 옵션은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하나 제공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무채색의 이런 알루미늄 프레임들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정말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런 등도도 굉장히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방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방이 마스터룸이 될 것 같아요. 욕실이 딸려있진 않지만 방 크기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창호도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또 개방감이 있고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에어컨은 이제 카메라 위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이 수납장 보세요. 그 위에는 되게 간접 조명으로 또 이렇게 은은하게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고요. 드레스룸이 없는 대신 수납 걱정은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위쪽으로 한 두 개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층 공간 다 보여드렸고, 2층 올라가기 전에 이 팬트리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팬트리 공간 여기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안쪽에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짐들 여기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짐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계단은 집소목 나무를 위에다 시공을 해 놓았고, 손잡이는 없는 대신 계단폭이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야, 2층 계단 이쪽 폭은 더 넓어요. 야, 여기다가 수납장 처리도 되겠는데요. 자, 2층에는 방이 2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조그맣게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랑 그리고 거실, 그리고 미니 주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동선상 제 옆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은 1층에서 보여드렸던 방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높이만 다르고 들어가 있는 이런 창호 모양이랑 위치까지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수납장 9칸 쭉 들어가 있고, 예,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계단 바로 앞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에는 이제 D자로 또 이렇게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공용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처럼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다 드러내시면은 조그만 방처럼 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입맛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2층 거실인데, 전 여기가 제일 기대가 됐어요. 밖에서 보니까 그냥 봐도 전망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아래까지 이렇게 통창을 넣어놔가지고 진짜 개방감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창호도 전부 다 3중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에는 절대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코너 창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쪽에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이 한낮 시간 이렇게 화사한 빛이 들어서 그런지 이 공간이 더욱 따뜻하고 밝아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쪽에 비디오폰도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또 여기 공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보조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좀 생뚱맞기는 한데, 이건 좀 더 예쁜 제품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또 빌트인으로 넣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저녁 시간에 여기다 전기 인덕션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문 열어놓고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세대 합가를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는 또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쪽에 또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반신욕이랑 전신욕 한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신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또 샤워할 수 있게 샤워대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또 이런 구조는 밑에서 보여줬던 욕실이랑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밑에 방이 워낙 커가지고 당연히 마스터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마스터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오후 시간까지 이제 볕이 들어오게끔 또 이렇게 코너 창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쪽에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방마다 드레스룸이 없다고 해도 전부 다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따로 드레스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자면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 물건 정보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곳은 보전녹지 지역에 총 대지면적이 136평, 도로지분이 26평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총 44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는 제일 작은 사이즈는 5억 7천만 원짜리부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는 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사이즈도 있거든요. 13억짜리. 네, 이런 물건도 있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이제 필지를 선택하고 집 크기까지, 그리고 안에 내부 구조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는 2km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생활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도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